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빰빰빰. 이렇게 저번 시간에 끝이 났네요. 제가 지금 속한 나라 이 바타니아가 저번 시간에는 스터지아랑 블란디아랑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스터지아, 블란디아 그리고 제국 두 개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번 시간에 아예 전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국과 싸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강해져야 되는데 부대수는 145로 이 지금 병사수만 꽉 채워서 훈련시켜도 이제 1대1로 영주나 왕이랑 싸워도 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랜 레벨이 명성을 많이 먹어서 4티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왕국을 건국할 자격이 있음 저렇게 떠있네요. 동료 제한도 더 올라간다고 뜨고요. 추가된 가문 부대 이런 것도 뜨네요. 이게 되고 이제 병사수도 늘리고 동료 중에서 이제 병사들 이끌만한 능력을 가진 동료도 있기 때문에 병사도 좀 주고 이래서 파워업을 좀 시켜둘까 합니다. 휴전하는 동안 열심히 오늘 강해져 보죠. 저주받은 자 카라, 철학자 오르코스. 자, 오라코스. 아, 공학을 갖고 있네. 철학자를 데려갈까요? 제가 공학이 지금 아예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철학자를 데려가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자리의 동료 도바, 오랜만이요. 내 부대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400원 주겠소? 저 얘랑 대화한 적이 있나요? 얘 왜 아는 척 하는 거죠? 대화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디 우리 부대에 어찌됐건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고요. 이번에 공학을 담당해 주실 분입니다. 보다시피 능력치는 공학 빼고는 다 낮네요.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우리 부대에서 이제 공학을 담당해 주시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골매를 이게 부대를 만들어줄까 하는데 어떻게 줬었죠? 가문에서 추방하면 안 되는데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전쟁 중이 아니니까 뭐 하려나? 그냥 돌아다니는 건가? 대화 좀 하죠, 저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새로운 역할을 할당하고 싶소. 아, 뭐 할당이 안 되네요. 당시 직책에 대해서. 이런 거는 내버려 두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쓰는 법을 알게 되겠죠? 됐다. 145명 다 모았습니다. 송골매 정찰 점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클랜의 부대잖아요? 아, 셋까지 되는구나. 이 분세자 얘도 줄까요? 밀로흐? 사실 노즈니가 동료를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노즈니는 저희 부대에서 지금 병참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골이 줄까요? 해골이한테 새로운 자리를 주겠습니다. 해골이도 65명까지 되네요. 해골이는 지원병 59명 받으시고요. 지원병만 일단 받아. 자, 그리고 숲군 셋 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대, 우리 이제 가문에서 두 명의 부대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부대는 안 되네요. 레벨업이 되면은 된다는 거겠죠?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죠? 지금 가문 탭에서는 저 병사들 다루는 법이 없는데 왕국에는 군대 만들기가 있잖아요. 이걸로 혹시 다루는 게 아닌가? 아, 영향력을 써서 다른 부들 데려오는 거네. 또 우리 애들 좀 만져보죠.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비용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거리가 또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애들은 영향력이 안 드네요. 아, 이렇게 모으는 거구나. 아, 이러면 나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데리고 다니진 않겠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전쟁도 안 하고 지금 뭐 약탈자 같은 거 다 잡는 건가? 그렇죠. 병사나 모으죠, 다시. 이거 다 모아놨는데. 이제 확실히 임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작게 보면 안 보이죠? 부대로 가시면은 이제 우리 부대들이 돈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받아먹네요. 얘네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어떻게 이제 대장으로서 오래 살아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인물에 들어가면은 제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263이 됐죠. 숙련도가 250이 넘어갔기 때문에 궁금해졌어요. 나 의술 찍을 수 있네? 언제 올랐대? 부상자에 의한 속도 페널티가 50% 감소합니다. 부대원들의 탈 것에 체력이 15 증가합니다. 오. 둘다 좋은데? 부대원 탈것 체력 15 증가 너무 좋네요. 의술에 의한 생존을 의술에 의한 생존율 변화가 저기도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존율 변화가 적에게 적용이 됩니다. 당신의 최대 체력이 5 증가합니다. 부상자에 의한 속도 페널티가 감소합니다. 둘다 너무 좋은데? 이건 사실 뭔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가죠. 제 최대 체력으로. 제 병사들이 보병 부대이기 때문에 말을 안 타죠. 어찌됐건 이번 시간에는 양손 무기. 제가 263인데 여기 이제 이 세계에서 이 게임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건지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일단 방랑자들은 제일 높은 게 이제 검사가 200이었고요. 그리고 높은 측에 속한 양손 무기는 17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웅들을 좀 봐야겠죠. 어디 보자. 일단 우리나라부터 볼까요? 바타니아. 바타니아에 이렇게 보지 말고 세력으로 봐야겠다. 바타니아는 칼라도그 왕이 있고요. 칼라도그 밑에 이렇게 가문들이 있죠. 어디 보자. 맹구스. 여기 다 나오네. 240. 너가 센 거니? 210. 아, 그렇네. 오, 150. 일반적으로 영주는 이제 약한 영주가 15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들쑥날쑥하네요. 150, 180, 210 이렇게. 가문에 이제 수장쯤 되면은 240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럼 왕을 봐야겠죠? 아, 여기로. 홈. 바타니아, 우리의 왕은 칼라도그. 칼라도그는 칼라도그 300이야? 겁나 세네. 전 제가 제일 셀줄 알았거든요. 300다리. 라가이아 여왕님은 라가이아 여왕님. 라가이아 여왕님은 공격력이 없나요? 왜안 뜨죠? 무기 공격력이 없네요. 여왕님 안 뜨는 거죠. 240이고요, 얘네는. 왕 정도 되면은 아직도 제 캐릭터보다 훨씬 센것 같습니다. 뭐야? 내가 짱인 줄 알았는데. 밑에.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할게 없어요. 진짜 할게 없네. 뭐 하지? 무역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잔당이다. 반란군 잔당이네요. 아자. 좋아요. 시부르가 전사했습니다. 뭐죠? 드디어 뭔가 일어났습니다. 토바, 이 편지가 무사히 도착했으면 좋겠군. 오르턴가르드에 심어둔 접자들로부터 근거 야영지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어.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지지 못했지만, 그대가 그 야영지에 습격해 보급품의 일부를 탈취한다면 좋을 것이요. 문신처를 없애주세요라는 거죠.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하는 게 없어요. 이 퀘스트가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네요. 뭐야? 스터지아랑 선전포고를 한다고? 왜? 잠깐만. 하지 마. 제국이랑을. 이거 내가 선택한다고 될것 같지 않은데? 아니, 왜 그래? 스토지아한테? 내 영향력이 너무 없네요. 할거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일단은 메인이나 일단 깨겠습니다. 저건가? 와, 강해 보인다. 하지만 내 부하들이 더 강하지롱. 에헤이. 아, 근데 왜 하필 스터지야지? 제국이랑 손잡은 거 아니야? 대왕 저거? 여긴가? 너희도 아니잖아. 친제국이 아니잖아요, 그쵸? 초원두목인데, 그냥. 어, 찾았다. 아. 여기 오르튼가르드 근처에 있는 메인키 은신처 여기 찾았습니다. 은신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이 끝에 있었어요. 차차차차차차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다 잡았니? 어우 왜 여기 여섯 명이나 있던 거야? 너무하네. 다 잡았나요? 어, 됐다. 야, 병질이 끝내줍니다. 친제고. 진짜 구관군 급이에요. 결투를 신청한다. 아, 이 친제국만 두 번째가 결투고, 도적단은 다첫 번째가 결투인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어, 1대1이다. 오, 막았어. 안 돼. 아! 해골! 해골 부서졌습니다. 자, 우리 소중한 부대는 지금 하나 괴멸을 했죠. 이 송골매단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왕국으로 가서 군대 만들기. 우리 송골매. 우리 해골이는 이미 가버렸지만. 송골매 어딨죠? 여깄다, 여깄다. 송골매. 아, 송골매는 다른 군대에 있다네? 아, 내 맘대로 못 데려오는군요. 남는 애들 데려올 수 있는 거구나. 이거 우리 부대가 아닌데, 사실? 근데 저 녀석들이 있으면서 나오는 이득이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으로 가시면은. 내 부대원들이 있으면 영향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나저나, 그럼 우리 해골이는 어떻게 된 거죠? 재수네. 발가르드의 재수가 됐대요. 여기 재수 됐대요. 자, 드라트카의 부대. 징집병 40.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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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잘 막는 거 진짜 극혐. 어디서. 내 포로요. 어, 저 100명 있다. 오호, 둘이서 덤빕니다. 200 정도 되네요. 야, 적도 저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신나서 오나 봐요. 뒤통수를 대라. 어, 명성 27? 힘든 싸움이었구나. 저 몰랐습니다. 너무, 너무 자신감이 넘쳤네. 이거 이렇게 받아 먹어주고요. 병사를, 어휴. 많이 잃었네요. 아, 왜 덤벼? 이거 전멸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계속 붙어가지고.
와, 우리 애들도 갈려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우리 애들 9명이나 죽었네. 13명성. 와, 이 명성 얼마나 먹은 거야? 오프성 주인 나중에 결정하고. 병사 징집할 게 없네. 일단은 13,000원, 16,000원. 상인의 돈이 충분하지 않아? 와, 이 정도란 말이야? 혹시 비싼 거 파시나요? 동료가스를 투고. 이거 1.9인데 47이나 돼? 이거 내가 껴야겠다. 12만원. 12만원짜리 투구 껴줍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제일 비싼. 이거는 데르모토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거는 바로 수거해 가시고요. 와, 거금 썼다. 우리 클랜은, 어? 언제 업했어? 저 업한 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그 전투에서 업을 했나 봐요. 동료 제한이 하나 더 올라갔고요. 이러면 부대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부대 슬롯도 두 개나 더 생겼고. 그리고 재병사가 이제, 17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영지의 주인이 바뀜. 투표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안 했거든요?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미친놈들 아냐? 그만 주라고. 양도할 거라고. 14, 11, 8. 자네가 받아가시고요. 분쇄자군 탈출했대요. 잠깐만요. 아니, 송골매도 잡혔어? 이런 쓸모없는 놈들. 좀 제대로 제가 끌고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나 보네요. 알아, 잘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송골매는 또 이제 부대 운영을 잘해서 아니었습니다. 너는 뭘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야? 병질이 되게 좋다. 왜안 던지니, 얘들아? 던지는 법을 잊어버렸니? 그렇지, 던져, 던져! 던진다, 던진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 던, 어, 어? 어? 와, 병질이 아주 좋다. 이런 애들을 쓰러뜨려야지. 아이고. 그만 안 해? 그만 안 해? 그만 안 해? 와. 아, 명성 많이 준다. 전쟁이 답이네. 당신은 내 포로요. 어디. 아이고, 우리 애들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 데르모트군. 알리시카 포도한테 줘볼까요, 한번? 너희들 놀지 말고 부대 운영 한번 해? 우리 누나인 알리시카한테 한번 줘보죠. 알리시카. 저기, 부대를 안 줬는데, 제가 지금. 저기요. 아니, 나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지금. 해산, 해산. 해산해. 내가 잘못했고. 아직 쟤네들은 모르겠다. 일단은 데르모트한테 좀 주죠. 제가 지금 병사가 좀 남습니다. 네, 데르모트한테 지금 33 정도 남기 때문에. 데르모트 90까지 돼? 내 부대를 옮겨야 되니까, 이 정도. 데르모트 이렇게 해주고요. 군대로 가서 데르모트 거를 데려오겠습니다. 데르모트군. 자, 이렇게 하면은 되나? 이러면 완료되나? 됐다, 됐다. 부대 둘. 데르모트까지. 자, 따라오나, 이러면? 따라온다. 합류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디 보자. 결속력.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 다 한번 해줘야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네. 일단은 좀 추가를 받고, 약탈자 150명 정체가 뭐죠, 이거? 이 처음 보는데, 이 정도는? 와, 이게 150이야? 약탈자? 겁나 많아.
이게 다내 숙련도가 된다 이 말이지. 너무 좋고. 됐다.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와, 약탈자가 명성 7을 줘? 이 결속력이라는 게 자꾸 떨어지네. 이거 어떻게 보충하지? 어, 군대 해산시키기. 백과 지휘관에게 말을 건다. 당신의 군대 시찰하게 해주세요. 아, 병사가 올라가고 있네요. 제가 따로 안 줬는데 더. 이 해적 같은 거 좀 가져가 줄래? 좋아. 자, 헤어졌던 어딨죠? 해골 분쇄자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주죠.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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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이러면은 우리 부대에 해골이 추가되고 빨리 빨리 붙어. 오! 좋아 좋아. 겁나 많아. 아 근데 내가 또 70명을 징집해야 되네. 개기치 않네. 이 보르차. 야 너 왜 자꾸 알짱거려. 죽었어 이씨. 우리 부대 겁나 많아. 이리 와라. 쓸어버려라. 어이씨 뭐야 얘. 왜 피해. 야 끊임없이 몰려온다. 400명의 군대가. 와 뭐야. 스터지어 화친을 맺습니다. 아 웃기지. 잠깐만. 아니 스터지어 화친이라고. 나 지금 다 모았는데 5명 빼고? 에헤이.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아니 선택지가 없잖아. 하, 알았어. 이게 뭔 일이야. 아니 나 한번 부딪혀보려 그랬는데. 아유 나 이거 어떻게 그럼 얘네들 이 끌어오르는 혈기 어떻게. 이 350명의 혈기 어떡할 거야. 정신이 나갈 것 같네. 근데 이거 결속력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보충은 뭐 시켜줘? 어? 시켜줄 수 있다. 뭐지? 뭐 다는 게 없어요. 영역 같은 게 달 줄 알았는데? 뭐 그럼 이거 나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거야? 350을? 이거 뭐예요? 도바 이 편지가 무사히 도착했으면 좋겠군. 바르노바풀에 심어둔 첩자들로부터 그 적들의 근처에서 야영지를 만들었다고 들었어. 아 이런거 말고 350 쓰게 해줘. 아 지금 왜 저렇게 뭐냐 또. 당신은 지난 전투에서 헤어졌던 송골매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 송골매한테 또 줘야죠. 송골매야 합류. 어딨니 골매야. 좋아 350 됐나? 아 170 됐다. 다 모았습니다. 406 보병 406. 영역력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가문원들이 강해서 그런지. 406명의 혈기를 쏟아 부을 때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제 병사가 170이 됐는데 제가 말이 좀 부족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말을 좀 구하러 갈까 해요. 그리고 병사들이 붙었다고 제 속도가 딱히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정확히는 뭐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북부 제국에게 선전포고. 와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제국이랑 전쟁을 합니다. 어 지쳐서 좀 졸고 있었거든요. 와 북부제국을 쓰러뜨릴 400명 병사가 모였기 때문에. 어이 북부제국 별로 되지도 않네요. 제가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저 지금 말 사고 있었거든요. 어디 말도 거의 다 모였습니다. 북부제국이 아 넓어요.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 에피크로테아 저거 먹고 싶네요. 가죠.
130명 너무 맛있겠고. 와, 너무 맛있겠다. 우리 400 보병대 갑니다. 뀨! 와, 와, 익사하겠다, 익사하겠어. 너 뭔데? 아이고! 아파, 아파, 아파. 이게 나온 게 아니네? 아, 됐다. 다 잡았습니다. 얘네는 서부제국이, 아, 서부제국도 지금 신나서 패고 있구나. 아, 같은 제국들끼리. 어차피 다 멸망할 텐데 말이야. 정신 못 차리죠, 지금. 와, 겁나 잘 달려. 도도도도도도. 잘 가고. 이제는 병지를 볼 필요도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갔다가 되면은 그냥 다 죽기 때문에. 오, 녹아 내리죠. 오, 오, 무친 무친. 하, 하. 어, 뭐야? 바로 최고의 반군. 아, 뭐야? 바로 최. 저기는 안될 곳이구만, 아주 그냥. 이 도시를 내가 먹어야 되나? 일단은 병사 사냥을 좀 하죠. 400을 모은 이 혈기를 공성전에 태우기엔 좀 그렇네요. 너희 졌으면 좋겠다. 내가 먹게. 공모자 퀘스트 됐고요. 아, 여기는 너무 박살이 나 있네. 디아트마를 좀 도와줘야 되나 내가? 가보죠. 여기 아직도 어, 이거 내가 가세해야겠다. 저기요. 400 받습니다. 100명 있다네요. 공성전 제대로 합류한 거 이번이 처음이죠. 지금까지 공성전 자체를 거의 우리 편에서 하는 걸못 봤는데. 이것저것 있습니다. 발리스타도 있네. 이거는 자동으로. 우리 애들 몇명 죽었어? 우리 애들 몇명 죽었어? 나중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일단은 명성 5. 빵끝. 내 이름은 도발하고 하오. 좋습니다. 디아트만은 당신의 군대에 패배했습니다. 아, 제탈을 하라는 이제 적들을 막을 수가 있다. 별로 안 죽은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병사들. 자. 이거 나줄 거예요? 주면은 받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죠. 어, 나, 아, 100명이나. 아, 뭐, 다친 애들도 있을 테니까. 공모자 퀘스트. 저, 없으면 좋겠네요, 공모자 퀘스트. 야, 이거, 제국과의 싸움이 편하게 갈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넓다, 제국이. 어, 특별히 더 넓은데? 그쵸? 지금 이 제국이, 보라색이. 북부 제국이 강하네. 우리 동료들 병사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 그렇지. 디아트마. 놔줄 거지? 진짜 줄라 그러네? 아, 나 너무 좋지? 들어와. 내꺼. 아, 바타니아의 칼라도그는, 나에게 수여했습니다. 아, 제가 상단이 잡혔거든요. 이거, 얼마나 들어올라나? 궁금한데? 영지. 제가 제대로 관리하는 첫 영지입니다.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로 작게 보죠, 뭐. 디아트마 500원, 디아트마 영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행정관 등록할 수 있네? 누구 줄까? 어? 어이, 일리, 알리시카, 행정관 할래? 대체 어디 있는 거니? 그리고 뭔가 지금 고치고 있는 것 같죠? 이거는 두겠습니다.
도시 수비병들을 관리해주고 싶은데, 어느 걸로 하면 되지? 성으로 간단가? 아, 주둔군이다. 여기다 병사를 좀 넣어줄 수가 있, 와! 야, 안 넣어줘도 되겠는데? 자, 일단은 두개 씁니다. 예. 내가 여기에 영주네? 출세했어요? 근데 오늘 되게 좀, 사실, 전쟁이, 이 북부지역이랑 전쟁하는 게 굉장히 늦게 돼서 게임을 좀 많이 했더니 굉장히 피곤하네요. 여기서부터가 편집점인데, 아, 진짜. 병사 다 모았고. 아, 진짜. 보급노차는 저런 거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아트마가 제 땅이 됐다는 거. 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요. 게 체력이 좀 후달리네요.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바라던 북부제국과 전쟁이 되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저희 가문 부대를 해서 400명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하게 되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디아트마 건물이 있어서 영향력이 더 는데요. 영향력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전투도 더 이길 수 있는 전투가 많을 테고. 제가 수비병사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제 병사도 있고 하니까, 디아트마 지키는 것도 좋겠죠. 영향력이 있으면은 할수 있는 것도 많아질 테고요. 북부제국부터 빠르게 무너뜨려서 제국들을 쓰러뜨리고 메인 퀘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스티아나 이거는 200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친제국 같은 게 생기나?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도바!